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나와 관련한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는 그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진 하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되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7일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그 전날 안식일의 양식까지 공급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곳이 따로 있기에 때가 되면 광야 생활도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만나가 아닌 그들의 수고를 통해 얻은 양식을 통해 살아야 합니다. 그 때를 대비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항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항상 새겨 놓으십시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꺼내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 전날 평소보다 다르게 두 오멜씩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일에 두 배가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평일보다 더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안식일에 다른 어떤 일로 분주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중지하다, 멈추다, 조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오직 안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하며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더 수고하고 노력하며 준비하며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일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만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안식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후손을 위해 보관해 전하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믿음의 선배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주의에 물들어 살다 보니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만나를 거두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 안식일 전날 충분한 것을 거두고도 썩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안식일 날에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어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먹이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더 수고하게 하시고 은혜로 수고함을 통해 얻은 육의 양식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